문 열자는 이제 호랑이 나올 거야. 앞에서 안녕하세요 인사할 거야. 호랑이 호랑이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와요. 문만 열어요. 원고나 이리 와. 원고나 이리 와. 한번 꿀쩍했어. 이리 와 건아. 호구나. 나 지금 온 친구가 모금이 태범이 태어난 지 1년 된 호랑이 친구고요. 그 지나간 친구가 엄마 호랑이에요. 아. 네, 여기 오빠가 조금 더 크죠? 아. 네, 우리 여자랑 남자 남매예요. 자, 동물원에서는 닭고기랑 소고기를 먹고 살아요. 자, 한번 자, 소고기 먼저 줘볼게요. 소고기. 아, 맛있어. 어, 태범이 좀 먹어. 이리 와. 범이야, 여기. 거기 아니고 여기. 뭐예요, 뭐예요? 싸우지 않도록 나눠서 먹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닭고기를 먹어봐야겠죠? 이 친구들이 양치질 할까요? 네. 자연에서 양치질 할까요? 네. 네, 우리 뼈가 있는 거를 먹어야지 이 사이에 치석을 없애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뼈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닭다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렇게. 어금니로 가져가서, 예. 네. 야무지게. 네, 잘 안 씹히나 봐요. 야무지게 먹을 거예요. 태범이도 닭다리 하나 먹어볼게요. 태범아. 태범아, 닭다리. 네, 이렇게 어금니로 가져가서 먹는데요. 어금니가 우리 송곳니처럼 뾰족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거예요. 맛있어? 자, 이 친구들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맞아, 맞아요. 우리 지문처럼 무늬가 다 달라요. 무궁이는 일자 눈썹이고요, 눈 위에. 이 친구는 눈 위에 이렇게 V 줄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랬어. 자, 이번에는 배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자, 구분한, 일어나 보자. 구분 이야기. 뭐야? 어. 아, 이거야. 어제 이리 와. 어, 뒤에 있는 거야. 바람이야? 뒤에 올라와야지. 무궁이 아기. 아이, 좋아. 무궁이 아기. 아구 좋아. 아이, 좋아. 어제 태범이 여기 딱 여기. 어이씨, 무거워. 아, 무거워. 귀여워. 언니, 일어났을 때 배에 있는 상처 같은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발바닥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키가 되게 크죠? 이렇게 있을 때보다. 태범이도 한번 해볼까요? 자, 태범이도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 보자. 일어나 올라가면 안 되고. 아, 일어나 보자. 아직 몰라요. 네, 말했어요. 들으셨어요? 아우, 네. 이렇게. 태범은 알겠죠? 네, 다 뼈를 다 이렇게 통째로 먹는데 배설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엄마 오네요. 건건아, 건건아, 건건아. 어, 좋았어. 어, 엄마가 왔어. 아, 좋았어. 이리 와, 건건아. 아, 잘했어. 네, 엄마가 맨날 양보만 하고 안 먹었거든요.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동근이 먹으라고 줬잖아. 보니야, 이거 먹어야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 보니 먹으라니까. 왜 애들 주고 그래. 어. 무등아, 엉덩이. 엄마만. 어. 알았지. 동근이도 챙겨줘야 돼요. 그쵸? 아까 이 친구들은 좀 나눠서 먹은 편이에요. 엄마 많이 챙겨줄게요. 해보니도 하나 먹고. 동근이 이리 와. 엄마 먹어야지. 어, 동근이 먹고. 동근이 줘야지. 그지? 예준아. 너무 맛있어. 자기 먹을 만큼 먹고 가요. 준비하죠. 네, 애기도 먹으라고. 무궁이 한 번 더 일어나 볼까? 무궁이 일어나 줍시다. 여기. 어, 와우, 있어. 여기 안, 위로 올라와야 돼. 여기 올라오자. 여기 올라오자. 옳지. 옳지. 어, 건건이도 왔어. 바빠요, 그죠? 아, 바빠. 어, 맛있어. 어, 태범아, 태범 여기도 나에게 먹으세요. 네, 나눠서 줘야 삐지지 않아요. 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주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렵게 줄까요? 괴롭히는 걸까요? 운동하라고. 어, 운동하라고. 맞아, 운동도 하는데 어, 이렇게 건강검진을 안 하면
나중에는 마취 조사를 통해서만 이제 아픈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이렇게 연습하고 있어요. 건건아, 해보는지 멋지게 할까? 멋지게. 이빨 한번 보자. 아오. 이빨 아. 이렇게 이빨도 확인을 하고 있어. 이리 와, 범이 어디 갔어, 다들? 범공아, 이리 와. 네, 이제는 예전에는 막 복잡하게 먹었었는데 지금은 서로 순서를 정해서 먹는 것 같아요. 많이 먹고 있어요. 네, 야무지게 먹죠. 좀 먹을게요. 좀 먹어요. 좀 먹으세요. 네? 간식 먹는 거예요. 이따 집에 가면 동산 먹을 거예요. 범공아, 이리 와봐. 범이야. 범범, 이리 와봐. 엄마 키즈를 보자. 엄마의 키즈를 보자. 키즈 볼 거야. 키즈 보자. 엉덩이가 말했어요. 키 크죠? 네, 키가 2m가 넘고 다리도 되게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무궁화 여기. 무궁화야. 호행했잖아. 우리 누구야 호행만 하고 갔어요. 자, 이거 세범이. 모공이도 하나 줄게, 기다려. 오빠 먹고. 자, 우리 모공이. 맛있다. 이제 건건이 주고 싶은데, 건건아, 이리 와봐. 우리 건건이 와봐. 맛있어? 건이야, 우리 어흥 할 거야. 할 수 있어요? 네, 호랑이 울음소리 한번 들어볼 건데요. 야, 호랑이 어떻게 울죠? 울어볼게요. 안돼 몽니한테 그러지마. 알았어? 오, 알았어. 한 번만 더 해. 알았어. 알았어. 자기 잘한 거 알아요. 그죠? 그리고 먹으면 이렇게 가요. 자기 할 일 끝났다고 이렇게 가요. 울음소리로도 호랑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건곤이 오늘도 되게 멋진 울음소리를 들려줬어요. 어디 왔어요? 울기는 데리고 왔어요. 네, 알겠어요. 건곤이 많이 드세요. 그동안 못 먹었잖아. 그치? 해봐마, 이리 와. 엄마 갔어. 이리 와. 하나씩 먹고 가. 이리 와. 이리 와, 무궁아. 이리 와. 이리 와. 엄마 갔어. 엄마가 양고기잖아, 그치? 어디 먹을 거야? 누구야? 하나 남았어. 안 먹어? 오빠 줘? 오빠 줄까? 엄마 줄까? 엄마 또 왔어요. 어디까지? 곤이 있어요? 알았어. 곤이 주세요. 네, 곤이가 없게 됐어요. 이리 올라와서 하나 먹었다. 곤이. 아이씨. 더 커요 이제, 그죠? 네, 많이 자랐어요. 평화롭게 오늘은 간식을 잘 먹은 것 같고요.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우리 호랑이 친구들이에요. 무궁아, 네, 무궁이 누워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조금 있으면 또 이따가 집에 가서 맛있는 밥 먹고 잘 잘 거예요. 범아, 범아, 무궁이. 무궁이 또 올 거예요. 무궁이가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좋아해요. 범이야. 범이. 무슨 냄새 맡아? 범아. 범아. 범이야. 무궁이야. 범이야. 우리 뭐 있어?
멋있어. 부르릉 해준 거 보셨어요? 네, 좋아서 하는 소리를 잘 안 해주는데 오늘 기분이 좋았나 봐요. 언니야. 네, 이제 자기들이 할 일 하러 떠났어요. 네, 우리 옆에서 또 관람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